아트 MTC 최상위 영어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1. 사람들은 대개 위기 시에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제약을 받아들인다. 모두가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는 한 모두가 그것을 넘길 것이며 그것이 끝난 후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다. 미국 연방 정부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대공황기에 그것은 사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국민들이 모든 종류의 배급제도 및 임금 물가 통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비상시기에 정부 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쉽고 잘 받아들여지므로, 그것은 평화로운 시기에조차 확대를 위한 방식이 되었다. 즉, 대중에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빈곤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건강보험 위기, 교육 위기, 주거 위기,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 위기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시간이 말해줄 테지만, 정부 권력의 확대는 항상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를 받는 자들 사이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2.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는 실용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초적 개념과 이론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 범주의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연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 연구는 특정 광고와 캠페인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정 광고와 그것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어떠한 과학적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회과학자는 거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특정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준비하거나 그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3. 화자들이 의미에 대한 합의를 확립해야 하므로 언어는 지역성이 있다. 언어는 전문가 위원회나 법령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였다. 분리는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새로운 방언을 낳는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있는 한, 언어 경계는 언어의 명칭이나 국가의 경계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다. 예를 들어, 나는 네덜란드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독일에서 자랐다. 내 부모님의 독일어 형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지역 방언이었는데, 네덜란드 쪽의 지역 방언과 매우 유사하다. 독일인들은 고지 네덜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덜란드인들은 고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경 양쪽의 농부들은 거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결국, 그들은 이웃이다. 그들의 언어는 서부 게르만어 방언 연속체의 일부이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4. 패션은 그것이 결정되는 환경 안에서만 패션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오페라 극장에서의 수영복은 방문객에게 유행에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온당치 않고 부적절한 복장이라고 여겨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은 그것의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 내에서 인식되며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광고는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보다도 독특한 장소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이러한 통찰을 이용한다. 수영복은 사회가 이미 동의했던 것이 아닌 한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기능적이고 도덕적인 요소와는 상당히 별개로 수영복은 우아함, 축제다운 속성,
또는 화려함과 같은 오페라의 환경, 관련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가치를 결여한다. 그러나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19세기 중산층 사회가 만들고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복장과 관련된 장소의 요구 사항, 예컨대 오페라 극장에서의 야회복을 더는 옹호하지 않는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5. 모든 문화는 그 문화의 중추적으로 중요한 특정 핵심 신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의 모든 부차적인 신념들이 근거를 둔다. 이러한 핵심 신념은 쉽게 포기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또다시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양의 도덕성과 행동은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는 가정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의 초기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문명에 바로 그 초석을 제공한다. 이 개념에 대한 도전에 성공하면 서양인 개인의 행위와 목적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고, 서양의 지배위계, 즉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중추적인 가정의 부재 속에서 서양 법의 근간, 다시 말해 형식화된 신화, 성문화된 도덕성이 약화되고 무너진다. 개인의 권리와 개인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구조의 토대가 소실된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대개 이러한 도전을 없애기 위해서 벌어졌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6. 풍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시기에는 그것이 독선적인 성직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평신도보다 이른바 우월하다는 점을 과시한다. 이성의 시대 이래로 지식 계급이 같은 역할을 한다. 지식인들은 인간사의 해답을 제공하는 이론에 끌리고, 거의 항상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풍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즉 만약 이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론가들이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톨스토이의 표현대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계급이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하며, 만약 사건의 원인을 지식인들에게까지는 추적하여 찾아내지만 상인이나 재화업자들의 활동에까지는 아무것도 추적하여 찾아내지 않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상인들과 재화업자들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성공은 바로잡아야 할 부당함으로 그들에게 보인다.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는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속임수처럼 보인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7. 사람들이 배우는 중요한 규범 한 가지는 화가 날 때 화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도록 사회화되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나 미디어는 폭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대개는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착한 등장인물이거나 주인공, 영웅이다. 폭력과 신체적 공격이 좋은 것으로 그려지는 이런 연속적인 미디어 메시지로 인해 폭력이 나쁘다는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가 점차 약화된다. 폭력과 공격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개인의 사회화된 생각이 이렇게 점차 약화되는 것에 탈억제 효과라는 명칭이 붙었다.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미디어가 보여주면, 우리의 억제는 약화된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0강 넘버 08.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터즈랜드 대학교의 생태학자인 노먼 오원 스미스는 자신이 초대형 초식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성체일 때 1000kg이 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지 포유류인 코끼리, 코뿔소, 하마에 대해 꼼꼼한 연구를 해왔다. 그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그 크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독특하다. 성체는 매우 거대해서 사자와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초대형 초식 동물은 인간이 하는 사냥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오원 스미스는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 수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6.5%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산한다.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만약 어떤 효율적인 포식자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것이 미 대륙 홍적새, 코끼리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믿는다. 오원 스미스는 빙하기 사냥 현장이라고 알려진 곳의 대다수가 매머드나 마스토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들이 인간이 선호하는 사냥감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그들이 초대형 포유동물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살아가게 할더 작은 동물이 주위에 많이 있었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인간의 사냥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